플레이 문화가 융화되어 있는데요. 제가 이곳을 찾은 때는 크리스마스 날 아침. 이상하게 주택가에 길게 늘어선 줄이 있었습니다. 가톨릭 국가라 성당을 가거나 가족과 함께 즐기는 날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? 해마다 크리스마스에는 아이들이 밥과 선물을 받기 위해 이곳에 줄을 선다고 하는데요. 사람이 너무 많아 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. 긴 줄을 서서 들어가는 곳은 뜻밖의 한 가정집. 한 아저씨가 아이들에게 일일이 선물을 주고 있었는데요. 지역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. 인구의 절반이 빈곤층인 니카라과에선 큰 선물이죠. 가난했던 어린 시절 친구들의 장난감이 부러웠다는 아저씨가 몇 해 전부터 벌인 일입니다. 지역에서 원예 사업을 한다는 디에고 씨 부부는 이날을 위해 7, 8개월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. 아마도 좀 경제적으로 돈이 좀 있으신 분 같아요. 근데 이 지역의 어린 불쌍하고 가난한 아이들,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이렇게 소찬이나마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또 선물도 나눠주고 그래서 온 공동체가 아주 기쁘고 정말 복받은 하루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. 수입에서 돈을 조금씩 떼어 모았고 음식을 하기 위해 돼지 3마리를 직접 키웠다고 합니다. 혼자만 잘 살고 혼자만 발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디에고 씨의 말에 저도 동참했습니다. 타지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뜻깊게 됐는데요. 아이들의 웃음에 힘든지도 몰랐습니다. 한 모퉁이에선 아껴서 먹으려는 아이들. 그 천진한 모습이 참 귀여워 보였습니다. 함께 나누어 더 행복한 날,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보았습니다. 그날 오후 디에고 씨 집에서 특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. 대부분 가톨릭을 믿는 니카라과 도시나 마을에는 그들만의 수호 성인이 있는데 그 성인을 기리는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.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춤과 연극이 있어서 그 준비를 위해 모였다는 사람들. 어른들의 분장에 웃음이 터졌는데 뜻밖의 하는 사람들은 진지하기만 합니다. 이야기도 분장도 소품도 직접 준비한다는데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듯 했습니다.
tener que beber agua, pues, porque... ¿Qué pasó con H? Parece que le empeñaste. Voy a sembrar ahorita. 주변에서 거들고 조언하고 그러 못지 않죠? 이분들이 과연 오늘 뭘 하실 건지, 도대체 뭘 하실 건지 궁금해서 회의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열기가 뜨거워요 지금.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제 준비로 바쁘다고 하는데요. 실제 서로 다른 아이템으로 연습이 한창입니다. 이분들은 축제에 연주를 할 모양입니다. 구경하는 사람도 신이 났습니다. 이곳의 수호성인 축제는 열흘에 걸쳐 진행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팀을 이루어 춤이나 연극을 선보이고 마지막 날 우승자를 가린다고 합니다. 축제를 위해서 오랫동안 연습을 했다는 사람들, 주로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데요. 주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참여합니다. 축제를 계기로 모두 하나가 되는 것 같죠? ¿Usted directo? Sí. ¿Dónde está su grupo? Por lo menos ahorita nosotros salimos una parte, a un recorrido y en la noche salimos con el tradicional ya pase para con el número que llevamos. 소품으로 제작한 달구지가 있어서 저도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. Van metido. A ver, yo voy a entrar. Ahí. 마술사가 타는 달구지라고 하는데 동참해보고 싶어 들어갔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. 아, 이거 되게 힘들다. 앞도 안 보이고, 아, 이거 모자도 벗어야 되는 거야. 그저 즐기고 노는 축제가 아닌가 봅니다. 배사 무쇼. Tiene que ser muy fuerte. Lleva una sábana encima. 아, 예, 저, 이분이 지금 저 이, 앞으로 이거 에오는 저 운전하실 분이에요. 아, 이거 황소 뿌리구나. 야, 이거 황소 뿌리 진짜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. 아, 이거 황소 해골이야. 니카라과의 축제에는 꼭 등장하는 것이 가면. 다양한 모습의 가면은 스페인 식민 시대의 지배자들을 꼬집고 풍자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 합니다. 각 팀마다 경쟁이 치열해 정확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는데요. 그만큼 수호성인의 축제가 마을의 큰 행사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지요? 골목 한쪽에서는 얼굴에 페인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이건 역시 축제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입니다.